근데 변 대표님,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, 이게 갈수록 이게 문제가 될것 같은데, 얘네들은 지금 뭐 시찰이라 간다 그러는데, 시찰도 아니라 관광 홍보와 계속해서 어떻게 될 것 같습니다. 원자력 전문가들이 정확히 짚었는데, 예. 우리가 그걸 가서 조사하려면은, 그 이제 채취할 거 아닙니까? 그렇죠. 그거 분석하는 데 한 몇 개월 걸린다는 거기 때문에, 할 시간도 없고, 할 생각도 없고,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냥 시차를 굉장히 쇼 한번 하고 오는 거 아닙니까? 그래서 뭐 방류라 인정을 하고, 이제 문제는 이제 그렇게 돼버리면은 이제 수산물 수입 같은 경우 우리가 WTO에서 이겼는데 의미가 없어져 버리거든요. 맞아요. 아. 뭐 이제 와서 보면은 도쿄에서 오므라이스 먹을 때면 결판을 낸 것 같아요. 그때 그 기시다 쪽에서 얘기했다 그러고 우리 쪽 얘기 안 했다 그러는데 맞아요. 거기서 결정이 난 겁니다. 예. 그래서 일사천리로 가고 있는 거죠. 다만 이제 우리가 일본하고 관계를 푸는 과정에서 우리가 일본 쪽을 배려해 줄 수 있는데 그거는 우리가 엄청난 거를 해주는 거거든요. 그럼 그 반대급부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다는 게 문제가 없다는 게 아무것도 유한 게 없잖아요. 근데 이 후쿠시마 오염수가 뭐 6월 7월 빠르면은 이때부터 투기가 시작되면은 우리나라 국내 어민들 뭐 이게 생태계가 파괴되는 것이고 네. 그것이 또 비하고 태풍하고 만나게 되면 한반도에 뿌려진다는 거 아니에요? 예. 그러면 이게 원자력 비를 맞게 되는 거 국민들이. 맞습니다.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 지금? 보통 문제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시찰 변대표님 말씀인데 저희가 이미 얘기해냈잖아요. 분명히 일본에 가서 러브샷하고 온갖 주접을 떨고 그 술을 먹으면서 그 일본은 다 해야겠다 그랬잖아요. 예. 후쿠시마 위안부 독도 초계기 문제까지. 예. 그걸 윤석열은 다 듣고 끄떡끄떡이고 온 거예요. 오케이 오케이 아 막 하면서 기시다한테 시다 발이 하면서 온 거고 그게 이번에 기시다 와서 또 이야기를 한 거죠. 그리고는 거기에 화답 조치로 시찰단이랑 그럴싸한 말인데 사실은 관광 견학단이고 아무런 검증이 없다 바로 일본에서 안전성 검증은 아니라고 바로 일본이 받아치고 그려놓고 한국 정권이 한 게 오염수를 처리해서 바꾼다는 거잖아요. 여러분 이건 진짜 100% 지금 사기가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. 거대한 국제 사기 위기. 아니 근데 그래서, 제가 궁금한 거는 이미 투기하고 방류하는 것은 기정사실화 된 것 같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야. 이거. 안희걸 소장님이 그 도쿄 전략 앞에 가서 1인 시위를 예, 해야죠. 지금 뭐 그린피스 다음에 한국의 환경단체, 한국의 어민단체들 전부 다 총비상태세고요. 일본의 어민단체들, 일본의 민주시민단체들도 다 반대하고 있습니다. 그래요? 그래서 지난 토요일 날 촛불 집회 때 22분의 일본 분들이 오셨는데 이렇게 전쟁으로 치닫고 대결로 치닫는 한미일 군사동맹을 반대하고 그 다음에 윤석열 기시다의 과거의 모든 잘못을 은폐하는 두 사람의 사기에 반대하고 그다음에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를 그렇게 함부로 방류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공식 내시더라고요. 거기에 3인당 간사장도 있었고요. 일본의 야당 입헌민주당 전 의원도 있었어요. 그렇게 22분인데 그러니까 결국은 이건 한일 시민사회, 양심적 지식인들, 그다음에 어부들, 어민들, 그리고 그린피스 같은 또 한국의 환경노동 같은 세계적인 환경단체들이 모두 연대해서 거대한 전설을 만들 수밖에 없다.